무더위 속에 물놀이 하던 대학생이 빠져 숨졌습니다. 주말에 물놀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장맛비가 그쳤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의식을 잃은 20대 남성을 구조대원들이 급히 물 밖으로 꺼냅니다. 긴박한 상황. 연신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호흡과 맥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학생 21살 이모 씨와 박모 씨가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한 건 낮 1시쯤. 물속에서 허우적 되길래 좀 위험하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 친구랑 저랑 같이 여기서 도와줘야겠다. 부력이 될 만한 걸 집어던졌는데 그게 좀 처음에 실패했어요. 그 친구들이 엉겨붙고 묻혀서가지고요. 목격자의 도움으로 한 명은 구조됐지만 이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의 수심은 약 2.5m로 최근 400mm 넘게 내린 장맛비에 평소보다 2배 이상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맑은 날씨였지만 그동안 내린 비에 수량이 크게 는 겁니다. 지난 2일 금강과 남한강에서도 장맛비에 갑자기 강물이 불면서 낚시객 2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여름철 물놀이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이 장마가 끝난 직후인 7월 하순과 8월 초순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모래가 떼내려갑니다. 그러면 전혀 수심을 예측할 수가 없어갖고 만약에 물놀이를 하게 되면은 주변에 그 나뭇가지 동이어서 수심을 일단 체크하시고 특히 유속이 빠른 하천 다리 밑은 바닥이 더 깊게 패이는 만큼 피해야 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